개그우먼 출신으로 방송과 영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현화 씨. 그런데 최근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곽현아 씨의 변호인을 만나봤습니다. 전화가 와서 언니 이런 게 뭐 돌고 있던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뭐냐라고 하니까 뭐 감독판 무삭제판이라고 해서 언니 상반신 무슨 노출 장면이 된 게 돌고 있다. 알고 있느냐. 네, 곽현아 씨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전망 좋은 집. 당시 두 여배우의 파격 노출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개봉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 다운로드와 IPTV 등에서는 꽤나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무삭제판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단어가 제목 앞에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발단이 된 그 노출신이 처음부터 그 영화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섭외 당시부터 노출신 촬영에서 강력히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것 때문에 감독도 그러면 촬영 노출신은 없다라고 해서 촬영을 시작되었는데 촬영 중간쯤에 감독이 말을 바꿔서 영화 전개상 좀 노출신이 필요한 것 같다. 다만 그 나중에 최종 편집 단계에서 합의해서 불필요하면 삭제하겠다라는 확답을 바꿔서 이제 그 문제 노출신 촬영했는데 그게 무슨 일로 영화 전개상 노출 장면이 필요하다는 감독의 요구에 배우로서 촬영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편집 단계에서는 곽현아 씨는 어떤 요구를? 이건 안 된다. 감독님, 안 됩니다. 이 노출신은 보니까 영화 내용상 흐름에도 필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원래 합의했던 대로, 거부하면 빼준다는 거 해도록 삭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독이 삭제를 한 겁니다.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에서는 곽현아 씨의 노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삭제판에서는 나온 것인데요. 문제가 된 장면입니다. 오른쪽이 무삭제판입니다. 속옷을 탈의하는 이 장면, 무삭제판에서만 상반신이 노출됩니다. 곽현아 씨가 편집을 요구했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거는 배우 사전에 동의도 없이 또 미리 통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촬영실을 포함해서 영화 촬영분을 제 편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영화 촬영 전 작성된 계약서를 한번 보면요.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 동의 없는 노출 장면 유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그대가 하지만 해당 영화 감독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곽현아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자, 이 감독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요. 네, SBS 모닝와이드 팀인데요. 네, 곽현아 씨 고소권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물론 또 할 말이 없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독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문가는 자세하지 않은 계약서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배우와 제작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페이지 정도의 부분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배우 같은 경우에 노출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의 범위와 수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곽현아 씨 계약서에 명시된 노출 관련 내용은 단 두 줄이 전부입니다. 한국 영화 시장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꼼꼼하게 다 기재가 돼 있어야겠죠. 기술돼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기재가 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한국 영화 시스템에 조금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꼼꼼하고 자세한 계약서, 상업 영화 산업에서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감독과 배우 간의 신의가 우선이어야겠죠.